이상훈 TV 게스트 방문 엔드게임 예측하기. 대단한 마블 영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19만 유튜버. 와. 두클립님. 와. 전 세상의 상추들이여 반갑습니다. 두클립 태형님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요즘은 물론 마블에 대해서 조금 애정이 좀 떠났습니다. 하지만 80만 유튜버. 와. 80만.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 뭐 고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요즘에 마블 왜 안 해요? 아니 요즘에 좀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네. 굳이 저까지 해야 되나? 삼극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포장을 하고 있죠 자신을. 네. 네. 자타공인 저와 함께 또 개그도 오래 했지만 저랑 왜 잘 맞냐면 마블 영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전에 5만 구독자 찍을 때 나와서 정말 대박 나서. 자요? 아니요. 송영희 씨. 저도 다음 주부터 다시 유튜브 시작하거든요. 알아서 내가 원래 홍보를 해줄 텐데 네. 지가 처음 맨날부터 벌써 유튜브 홍보를 막 해버렸네요. 와, 바로 그냥 연길범이 스튜디오. 그리고 나노핏이라는 빅사이즈를 런칭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끼리 마블 영화 너무 좋아하고 아는 사람만 맨날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말못 개그맨 하는 거 정말 마블이라고는 모르고요. 김지호 씨! 네, 안녕하세요! 랑키랑키 오랑키 개그맨 김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언맨은 좀 알잖아요. 아이언맨은 좀 알죠. 네. 네, 아이언맨은 시리즈별로 좀 다 챙겨본 편이고. 시리즈 몇 시리즈까지 있나요? 3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4예요, 4. 4까지 나왔어요? 4까지 나왔어. 오, 4는 못 봤어야지. 4 안 나왔어요. 나한테 왜 그래? 대 유튜버들 온다고 해서 또 약간 신생 유튜버거든요. 저는 시작한 지 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대기업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대기업 견학하는 마음으로 네. 네, 오늘 좀 이제 놀러 왔습니다. 다들 너무 기대하고 계시잖아요. 아 너무 멋있어요. 모든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일단은 예고편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고 지호 씨 같은 경우 이런 거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예고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요. 아, 좋아요. 어떤 느낌인지. 네. 아,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도 보고 싶어요. 쳐다보고 있잖아요. 빨리 보고 싶네요. 너무 조심하셨는데. 어떻게 봤어요? 저요? 실제로 옷 입은 모습을 보고 양자녀 슈트가 너무 구렸어요. 다 입었는데, 어, 너무 옷도 안 예쁜 거 하고 그랬는데, 다 단체로 입고 나올 때. 와 간지다. 캐 간지다.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단 로닌의 등장에 많이 환호했죠. 호크아이가 나오니 많이 했었잖아요. 결국은 인피니티 워 때 안 나왔는데 등장해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 여기는 그냥 봤는데 계속 리액션이 처음에 이렇게 있어요. 몰라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보다가 사람들이 오 하니까 같이 오 뒤에 와 하면 그래도 사회생활은 경력이 있어요. 반반차 씨 늦어요. 아, 그래도 뭔가 나도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은 갖고 가고 싶은데. 갖고 가고 싶어서. 양자녀 형을 이렇게 쉽게 드나들 수가 있나? 자동차에다 그렇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렇죠.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가 못 맞는 걸 그 피 입자를 핀 박사가 만들었죠. 그렇죠. 정말 잘하시네. 안다니까요. 많이. 네, 디테일하게 하시네. 네. 하우스 스타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토니 스타크 아버지에 대해서. 아니, 아이언맨은 다 보셨으니까 그렇죠. 원더스리는 되게 좋은 아버지죠? 네. 근데 아이언맨에서는 많이 안 나오시던데. 그렇죠. 근데 좀 부러워요. 네. 아직 안 보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안 보는 게 무슨 느낌? 너무 부러워. 그걸 다시 볼 수. 아하. 22편을 쫙 볼 수. 아 진짜 뭐 기다리지 않아요. 22편이에요? 22편이에요 지금. 와, 현재까지 안 보신 12년 동안 다 연결되는 거야. 다 연결돼요. 아 진짜? 예예. 네. 예. 일단 오늘부터 가셔서 정주행 하세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유튜브 영상도 정주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스파이더맨이 TV에서 하는데 홈커밍 거기에 맞아. 토니 스타크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여기 왜 나오는 거야? 이게 내 영화 잘못 보고 있나? 제목 봤더니 스파이더맨이야. 맞아요. 이 토니 스타크가 왜 나오는 거야? 네.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장갑이잖아요. 마미손. 아, 마미손이 아니고요. 예. 오케이 캐릭터를 태고 있어. 아, 이건 도끼죠. 도끼.
장담해도 예. 쪽으로. 아, 네. 개그맨이라 직업 정말 웃기네요. 아, 그렇죠. 아, 되게 진지한 거예요, 지금. 세 분이 모인 건데 처음 봤잖아요. 형 말고 처음 봤잖아요. 네. 너무 웃기네요.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너무 웃겨. 어. 아, 이분 개그맨이셨죠? 한 달 동안 제일. 아, 근데 오해인데 그만 좋습니다. 아, 내가? 아하. 아, 그럼 그만 두면은 개그맨이 아닌가요? 그렇죠. 예, 유튜브. 아, 그거 아주 위험한 발언이에요. 정말 예, 위험합니다. 왜, 왜요? 지금 어? 쉬고 있다고 개그맨 아닙니까 그러면? 쉬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네. 나는 야, 나는 극장에서 계속 공연 무대 올라가. 아, 아 그래? 아 그건 개그맨 맞네. 하고 있으시면. 어 극장에서도. 그걸 왜 네가 정의를 내려? 나 이거 왔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 아 갑자기. 아 미안합니다. 아, 갑자기. 요게 원래 아, 기본 꽁트의 정석이고 아,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요? 네. 저는 사실 이번 엔드게임은 전체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지금 많은 트레일러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튜버들이 분석을 하되 네. 확신을 갖고 하는 사람은 거의 전무하죠. 왜냐? 그렇죠. 마블은 이미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 아, 많이 다 해봤다. 그렇죠. 어. 이제 우리는 속지 않는다. 본인은 뭘 예측이 빗나갔죠? 본인이 예측한 것 많이 빗나가요? 아, 토르의 눈은 소울스톤. 진짜 진짜 쌉소리네. 아, 쌉소리. 네. 저 그거 봤습니다. 예, 예.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예측하기로는 이 예고편이 다일 것이다. 아, 예고편이 다 아닐 수도 있다. 어. 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너무 잘못 찍었어. 아, 미안해. 예,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믿을 수가 없다. 전에 나왔던 예고편을 다시 보기를 하면 추측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아, 이야. 아니, 그 루소 감독이 일부러 뭔가에 떡밥을 자꾸 던져요. 아.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아. 이렇게 노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인피니티 워 때 헐크가 와칸다에서 뛰었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블랙패드랑 캡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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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뛰었어요? 4층. 4층이요? 와칸다 4층이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예고편을 볼 때 네. 과거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죠. 그렇죠. 어. 그거는 그냥 팩트고 힘을 주는 장면은 거꾸로 생겼어요. 거꾸로? 어. 뻥카 치는 거야. 아, 핸드. 아, 일부러. 아, 뻥카, 뻥카. 탁! 지나가는 장면이 진짜 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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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리가 있으시죠. 그러니까 뭔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안 하는 그냥 확 했는데 다 이해는 됐죠. 그러니까 빨리 지나간 장면은 진짜 오히려 길게 보는 장면이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가 돼요. 지금까지 패턴이 좀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예고편 한 번 더 봅시다. 1분짜리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특히 우리 지우 씨 잘 네. 봐야 돼요. 파이널이에요? 네, 파이널입니다. 아, 막아가시고 아, 이 장면이죠. 여기죠,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도 여기 앉아 있잖아 여기. 아, 진짜. 아, 어떻게 보셨어? 어떻게 보셨어요? 예고편에서 나왔던 네. 부분이 다가 아닐 것이다. 당연히 좀 3시간짜리를 1분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확 하고 지나가면 확 할 것이다.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네, 아, 그래. 네. 저는 개인적으로 Trust me.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토니 스타크와 캡틴 아메리카가 거의 실제 관객들이 기다리는 시간으로도 2, 3년 만에 네. 11호 이후로 그쵸. 11호 때 마주하게 되는 등졌거든요. 싸웠어. 네. 예. 좌파랑 캡틴 아메리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알지. 뭐 어벤져스의 거? 멤버잖아. 맞아. 어, 맞네요. 맞아. 헐크. 캡틴 네? 아메리카. 네. 토르. 멋있는데요? 아이언맨. 타노스. 타노스. 타노스가 캡틴 편이에요? 아이언맨 편이에요? 타노스는. 아 편이 또 있어? 네. 캡틴 편이지. 아하. 맞나 보네. 저기 댓글 보지 마세요. 이 손가락 하나 잡고 놀았잖아. 놀았잖아. 그 예고편도 옛날에 인피니티 워 보면은 그쵸. 캡틴이랑 그 장면에 사실은 그때 파워스톤이랑 스페이스스톤만 있었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요 장면은 다 모으지 않은 조금 초반 장면일 것이다 했는데 마인드스톤 바로 직전 풀템 거의 직전까지 장착한 상태에서 싸웠단 말이죠. 다 CG로 처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것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올 예상했어요. 개봉하기 전에 이것은 분명 CG로 더 많은 스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때 그 당시 뭐 하나 맞췄네요. 그 토르 누나를 쏠 손이 거기 들어가 있었겠네요. 딱 쫙 맞췄겠네. 토르 누나를 진짜 웃긴 것 같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나 보면서 오 그럴싸했어. 나는 또 그걸 또 보고 오 나도 그랬대. 그럼
아니 그때 헤임달 눈은 좀 그럴? 헤임달 눈도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헤임달이 죽어서 헤임달 눈을 뽑혀가지고 토르한테 심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헛소리였죠. 근데 되게 믿고 있던 헤임달이잖아요. 네. 토르한테 의지한 그렇죠 그렇죠. 이체 가서 가서 눈을 그동안 고마웠어 고마웠어 한 번 더 고마워 수조업계 영혼을 본다는 헤임달이 그냥 그게 오리지널 능력일 리가 없다. 아, 100% 소울스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소울스톤 영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눈색 어떻습니까? 주황색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소울스톤 헤임달과 전혀 관련이 없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오히려 타당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틀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동의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분석이었어요. 저는 그냥 예고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무슨 예측을 하든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3시간인데 아, 도대체 어떤 내용이 나올지 예측 불가능하고요. 그 세 명의 히어로가 이제 타노스랑 대치한 장면 있잖아요. 네. Back to me. 그 장면이 사실은 세 명이 아닐 겁니다. 저는 그거랑 또 생각이 나요. 아 뭐라고? 네. 왜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어벤져스의 트리니티라고 불리는 셋입니다. 그렇죠. 토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어벤져스 1에서 만났었고요. 네. 셋이 다퉜죠. 네. 그리고 어벤져스 2 울트론에서 마지막 장면에 트리니티가 또다시 모입니다. 유일하게 못 모인 장면 인피니티 월. 그러니 이번 엔드게임에서 만날 때가 됐다. 셋이서 또 무언가 어떤 그림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이제 궁금한 게 네. 이거 핑거선을 하고 박살 나지 않았습니까? 박살 났어요. 네. 그렇죠. 핫토이로 예측을 하거나 다른 해집으로 이런 피규어들로 예측을 해보면은 다시 풀 아이템 장착된 인피니티 건틀에서 차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다 궁금해요. 이게 드래곤볼처럼 손 이어졌어요. 아, 아니죠. 다 흩어졌을 때 타입수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쭉 해서 쭉 하지만 부루마가 이제 부루마요? 근데 드래곤볼 레이더비를 찾아가지고 짜라 드래곤볼 타노스가 칼을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약간 쭈그려 있는다는 자세로 막 많은 여 유튜버나 다른 분들이 이걸 막 분석을 했거든요. 아, 저는 사실 그 바로 전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스페이스 스톤을 사용하지 않는 타노스. 우주선에서 내려오는 빛처럼 나. 우주선에서 내려오는 빛인 걸로 아무래도 지금 추측이 되는데 그 장면에서 아 이거는 그렇다면 현재 인피니티 건틀렛이 성치 않다. 아, 일리겠다. 그렇다면 그 뒷장면에 나오는 앉아 있는 타노스 또한 고전하고 있는 타노스일 수밖에 없다. 그 양날 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타노스가 약간 균형을 맞추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양쪽으로. 그래서 왜냐면 그 가모라한테 준 칼도 성애자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그렇죠. 은색에 빨간색 그 칼 주잖아. 절대로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칼. 타노스 손가락이 굵어. 그래. 타노스가 또 이거 한번 할 수도 있어 칼로. 이거 이게 좌우로. 너무 널쩍하니까. 그냥 딱 말이잖아. 트린디 세워놓고. 네. 난 감히 예상해봅니다. 칼 뽑고 야 이거 봐라 봐라 좌우 균형 딱 맞지? 이사할 때 많이 쓰겠네. 이사할 때 세탁기 같은 거 균형 잡을 때 그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약간 미국 스타일이 네. 아무리 최신 무기가 나오는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주먹으로 싸운다. 꼭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세 명이 여기 앉아있는 타노스하고 맞짱을 뜹니다. 아 주먹으로 맞짱을 떠서 쳐 또 쳐요? 그래가지고 주인공들이 이길 거라고 하면 너무 뻔해버리니까. 네, 정리를 하면은 10년간 우리와 함께 했던 어벤져스의 트리니티가 타노스한테 맨손으로 싸우다가 깨지고 맞아 죽고 바로 전편에 나왔던 캡틴 마블이 나타나서 뿅 해서 꿀밤 이렇게 때리고 포트 블래스트로 이긴다. 이긴다. 그겁니까? 그러겠지. 오? 아하. 트리니티가 있고 앞에 타노스가 앉아있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게 진짜 교묘하게 합성 같고 정말 타노스는 진짜? 지금 사실은 다쳤을 것 같다. 오른팔을 못 쓰고 진짜 다친 상태고 되게 초래한 상황일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갑옷이 약간 웨더링이 많이 들어가게 그쵸? 나오긴 네. 했는데 아니면은 과거로 돌아가서 다 살렸어. 근데 타노스라는 게 과거이지. 아! 그러니까 이게 냅두면은 또 나중에 이 짓을 할 게 뻔하니까 과거에서 다른 행성을 막 망가뜨리고 아 이거 진짜 손 소름 돋았어요 진짜. 오호. 아 이거 야 과거의 타노스다. 시간을 돌려놓고 왜냐면 갑주를 그때 벗잖아요. 인피니티 워 시작할 때 그치. 벗잖아요. 잠깐만. 토르 거기에서 백성들 타고 있는 거기서 초반에 벗어놓고 벗죠. 그리고는 파워스톤으로 뽀개고 스페이스톤으로 사라져. 그 갑옷 거기 있어. 전환 파괴되면서 같이 파괴된 거야. 그러네. 그러면
갑주를 새로 만들어서 입지 않는 이상은 갑주는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게 과거일 수도. 세상이 아니라 과거다. 돌아간 거다. 지금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 이 영상은 성지가 됩니다. 지금 공개된 자료에서는 타노스가 모든 스톤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피규어나 이런 쪽의 유출로는 한쪽은 타노스 스워드를 갖고 있고 한쪽으로는 또 인피니티 건틀렛을 풀템을 다 장착을 하고 있게 과거로 돌아갔는데 예전에 유출된 사진 뉴욕 전투에서 그쵸. 캡틴 아메리카 수트는 어벤져스 1 수트였잖아요. 맞습니다. 얼굴도 좀 젊고. 네, 젊고 그런데 공개된 트레일러에서는 인피니티 워 당시에 슈트를 착용을 하고 있죠. 저는 전혀 다른 장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장면 자체가 엔드게임의 그 시간 순서를 스칼렛 요한슨의 머리 색깔을 보고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뒤에 나오는 밀라노 쉽을 타고 캡틴 마블과 함께 우주로 날아가는 장면이 인피니티 워 직후다. 머리가 노란색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네뷸라와 토니를 뭐 구하러 가는 그 시점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동료들이 가루가 됐으니까 네. 기분 전환하려고 기분 전환 여자들은 헤어스타일 바꾸면서 기분 전환 많이 하거든요. 마블 유튜브를 한번 운영해보시는 것도 제가 새로운 유튜브를 이제 하자 그리고 제가 막 얘기를 막 했어요. 말씀하시는 유튜브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네. 그런 기분 전환이 정말 엄청나. 진지한 마블 팬들에게는 욕을 오지게 먹을 수 있는. 아 근데 아마 조회수도 잘 나올 거죠. 그래서 생각한 컨텐츠가 뭐죠? 먹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먹방하겠대. 먹는 거예요? 전 이런 거 가질 그 재력이 안 돼. 뭐 없는데 뭘로 뭘로 방송을 할 거야? 없어도 되잖아요. 유기하고 촬영해. 내 거를? 굳이? 이거 비밀번호 뭐야? 얘기해줄게. 아까도 계속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토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이 타노스와 만나는 그 장소가 지구다. 지구다. 아니, 지구가 그 어벤져스 본부다. 수많은 댓글 중에 아,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본 것 중에 하나인데 네. 마지막 전투 장면이 잔다르일 수도 있다. 아 마지막 장면. 앉아있는데 내려가는 예예. 나도 지구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굳이 칼리가 없는 영화. 제이의 토르를 2분 30초짜리 영상에 나왔던 네. 사막에 박힌 마크 1 캡틴이 슈퍼솔저가 되기 위한 이게 과연 그 영화에도 다 나올 거냐는 것도 저는 사실은 조금 의문이에요. 그걸 넣을까 싶기는 해요 사실. 그렇죠?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었네요. 네. 전혀 네. 그런 넣지 않아. 그냥 예고 기념 예고편이나 혹시 이렇게 안 본 사람 다시 보라. 다시 보라. 이런 것도 넣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 무한도전 특집 같아. 저는 저게 생각해 이게 과거 장면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리고 흑백이잖아요. 네. 흑백은 뭡니까? 퇴색됐다 없어진다 그 무의미해진다 그런 뜻이라 생각해서 그 현실은 이제 폐기되고 새로운 현실이 올 거다. 거기서 특히 부각되고 있는 색깔이 또 빨간색. 빨간색. 그렇죠. 리얼리티스토. 네. 리얼리티스토 환상을 만들어내죠. 네.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오셨어요? 네, 봤습니다. 그런 애니메이션? 거예요.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은 네. 스파이더맨이 여러 스파이더맨이 다중우주에 존재하는 건데 백투더퓨처를 보면 과거에 내가 죽으면 미래엔 나도 없어요. 과거에 타노스를 없애면 현재도 지금 바뀌는. 혹시 엔드게임의 마지막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 오늘 사실은 이거 얘기하려고 모인 거예요. 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엔드게임의 마지막. 엔드게임의 마지막은 디엔드가 아니라 네. 에이엔드가 되지 않을까. 오 뭐야? 뭐야? 그리고 공부해왔어? 아 나 일부러 재밌으려고 아무것도 안 알려주려는데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이거 하는지. 나 지금 싸대기 때릴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 그거 알았어. 왜 내가 좋았어? 이거 왜 때렸어? 아 멈췄다. 나 때리지 마라. 어 E&D가 아니네 E&D다. E&D가 아니라 마지막에 E자가 마지막에 영상 쫙 자막 올릴 때 E자가 확 지워지면서 A로. 오. 그러면서 그게 어벤져스. 오 어벤져스. 오. E&D. 엔드게임. 이게 말못이 나오는 그게 아닌데. 말못인 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실은 제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지긋지긋해 정말.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캡틴 아메리카는 그럼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쵸. 일단은 이제 은퇴를 해요. 네. 그럼 이게 죽는 것이냐. 나는 그 11월을 보면서 네. 캡틴이 되게 짠했어. 왜냐면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깨보니까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 다 없어졌어. 맞아요. 네. 캡틴 아메리카는 지 원래 있던 과거도 패기가 젊은 거지죠. 아... 그 2차 그, 세계대전 당시로 돌아간다는 거죠. 원래 자기 시간대긴 하잖아요. 그러면서 죽는 건 좀 너무 우울하고 돌아간다. 과거로 돌아가면서 은퇴가 돼버리는 거지. 거기서 산다. 그쵸. 원래 내 시대 사람들이 있는. 아니, 진짜 꿈 계속 보다가 너무 진짜 그럴싸하네요. 아이언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피니티 워에서 아직 전혀 안 풀린 떡밥이 하나 있거든요. 네. 토니가 처음에 이제 그 공원이었던 거야? 네네네네. 꿈을 꿨다고 했는데 아기가 있었잖아요. 그 전혀 안 풀렸어요. 토니가 애를 날리면 세상이 평화로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과거 가서 끝장 내야 된다. 그치. 페퍼랑 토니도 좀 젊었을 때 이제 그쵸 너무 또 이제
노사는 그분들도 네. 네. 아, 있으시고 아, 그건 좀 갈 것 같다. 내게 너무 갈고 그냥 간만에. 아 재밌었어. 그거 재밌지. 너무 이쁘게 나온 거. 맞아. 예뻐, 맞아. 예뻐, 아 그건 재밌었지. 예뻐지. 간만에 아는 영화 얘기 나왔네. 기네스 펠트로랑 잭 블랙이 주연을 했어. 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한 번에 숨도 안 쉬고 원샷하는 기네스 펠트로가 너무 이뻤었죠. 어, 되게. 영화 유튜브 하겠는데? 이제 진짜. 영화 유튜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전으로 가면 되겠는데? 고전으로. 고전으로 갑자기? 토르는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천둥의 신이니까. 네. 근데 캡틴 아메리카는 사실은 뭐 코믹스에 따지면은 원래 버키 윈터 솔저가 2대 캡틴 아메리카를 하잖아요. 그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버키가 할 것 같아요? 그 세바스찬 스탠은? 가능성 있다. 세바스찬 스탠은 재계약을 했어요? 아직 선수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가능성 있네. 크리스 에반스라는 배우는 애초에 폭넓은 연기 활동을 하는 걸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캡틴 이미지가 엄청 셀 거예요. 네. 사실 로다주도 이제 다른 배우 가면 계속 그거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리 선배 중에 이창훈 선배도 맹구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원래 연극 배우셨는데 그렇죠. 원래 다 배역이 잘 안 들어온다고. 아... 나도 그래. 오랑캐 이미지가 너무 세서 진짜 계속 오랑캐로 다니니까 그렇지. 엔드게임 조금만 딱 하고 끝냅시다. 네네. 언제 올 건지도 조금 얘기해 주시고 개봉하자마자 보실 거 아니에요? 저는 개봉날 조조로 봅니다. 네. 시사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왜 우리한테는 시사회 왜? 몰라요. 이 양반한테는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블을 안 해야 돼. 마블을 안 하면 와요? 안 하면은 네. 와서 와주지도 하고 우리가 마블 콘텐츠를 좋아하니까 당연히 할 줄 알고 안 해줘요? 아, 아 제가... 대기업들이 그래. 우리 팀은 집 지키는 개 취급한다니까. 뭐 약간 이거 뭐 어떤 걸 저격하는 느낌이야. 왜 이렇게 화가 많아? 마블 아닌 거 티 났어? 응. 약간 뭐 저격하는 저격 영상인데요 이거? 어 맞아 맞아.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집에 가실 때 마음에 드는 피규어 하나씩 들고 오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마블 전문가 우리 지호 씨 어떠셨습니까? 마블 전문가? 네. 아 일단은 제가 좀 대화에 못 끼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웠고 네. 시리즈별로 좀 다 봐서 네. 뭐 다음이나 다다음에 기회 돼서 왔을 때는 좀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같이 대화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이제 유튜브에 좀 올려놓을 테니까 와서 보세요. 꼭 이런 컨텐츠 아니더라도 선배 좋아하는 거 얘기하시면 네. 또 같이 한번 합방하시죠. 알겠습니다. 좋아요. 언제든지 네.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영희 씨 어땠어요? 이 두 분 오시는지 몰랐거든요. 평소에 맨날 얘기하... 유튜브를 새벽에 맨날 보는 그분들을 제 직접 봐가지고 진짜 너무 영광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몽, 두클립, 피맨 셋 중에 하나. 하나, 둘, 셋. 제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목소리부터가 딱 너무 한번 해줘. 두클립 두클립! 아 그래 이거! 고몽 어땠어요? 아 저는 근데 마블을 떠난 고몽 어땠습니까? 사실 누가 오시는지도 제가 예고를 받고 제가 왔는데 제가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다. 아 이게 유명하신 개그맨 분들 다 좋았고요. 특히 연기 형님이 굉장히 유튜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영화 유튜브를 마블 유튜브를 빨리 해주셨으면 먹방 하지 말고 이렇게 선수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인기가 거. 있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뇌피셜 많이 해주시길.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바로 저게 갑자기 한 달만 친해지면 바로 사대기 날라가요. 아, 손이 두꺼워졌는데. 자 마지막으로 오늘 두클립 어땠습니까? 아 그냥 형이랑 놀려고 그냥 왔던 네. 건데 갑자기 뭐 다른 막 연예인분들 막 계신 분들 우리 TV에서 보시던 분들 여기서 아 맞다 이 형 연예인이여 썼지 썼지라니 지금 현역이라니까 썼지 해서 정말 영광이었고 아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개봉 후에 또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거 리블킥 할지 네. 내 말 맞지? 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두클립 고몽 뭐 구독은 뭐 이미 뭐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 영길씨 그리고 지호 선배님 유튜브도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